그냥 승자도 안 줬어. 승자 그 포호쌈이야. 아, 클라 아빠 엄마 다 만났네. 참. 아, 클라 동계전 하기 싫은데. 리벤지 X 하지. 아, 이거 차마 루트가 볼 수 없다. 엄마 아빠 다 만났네. 아, 부부싸움이다. 곰 아빠, 곰 엄마, 클라 가문 부부싸움이죠. 둘 다 5승과 6승이다. 깔끔하게 리벤지 X 하면 되지 뭐. 뭐야 안 풀려? 부부싸움은 안 좋아요. 오케이 날먹어. 클버지와 곰 엄마. 참고로 곰 엄마님은 이제 컷킥을 아주 잘 쓰죠. 커피 천재죠, 커피 천재. 아, 뭐야. 우와, 7이구요. 인성 레아까지. 인성 레아. 부부싸움에 시쳐줘, 이제. 인성 레아. 이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칼로 찌르기 될 듯. 와, 쩔어. 내버려. 아, 왜 이거 나와? 오. 오케이. 근데 뭐 잽에 끊겨. 21프레임인가 그래가지고 발성이 업셋. 야, 코모 좋고요. 아, 레드. 레드 하고. 어서와, 내 사랑. 야, 졌다. 찔린다. 빵쟁이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고개는 끄덕이니. 그냥, 그 방송이나 대회 보면 뭐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고개 막 끄덕끄덕거려. 뭔가 있어 보이거든. 내가 무릎 따라하는 거야. 아, 무릎 따라하는 거야. 무릎이 끄덕끄덕이니까. 살아있네. 예. Yeah. 살아있네. 아, 스킵이 안 돼. 과연 리벤지 할 것인가? 예, 부부 싸움. 하나. 진짜 뜰 것 같은데. 이제 뜨겠죠. 이제 안 뜨면 뭐 점수 이상하면 이제 뜹니다. 이제 당연히 뜹니다. 아니, 딜캐 없어요. 예. Yeah. 점수 사라졌나? 왜 안 뜨지? 왜 안 뜨지? 왜 안 뜰까요? 왜 안 뜰까? 빵쟁이의 저주입니다. 그게 바로. 그렇죠. 오랜만에 나오는 빵쟁이의 저주. 바라바라바. 바라바라바. 바라바방바방. 빵쟁이의 저주. 빵빠바바바빵빵빠바바바바라바라빵. 빵쟁이 여기 경매 빠밤. 아나 게임이라 임마 웃지 말고 봐. 빠밤. 대대장. 오 찐다. 우와 대대장 빵쟁이에게 경매 빠밤. 아, 우리 대대장님. 빵대장님, 빵대장님. 아, 쌉! 야, 저스티스 뒤에서 막 조언을 해주죠. 계급도 낮은 놈이. 오우, 잘 피하는데. 역시, 고모마. 피하는 방법을 알아요. 야, 겉치는거야. 업삿. 아, 같은 생각했어. 끄내기. 김호아하고 레이지아츠.
빵너클! 빵쟁이의 영혼이 가득 담긴 빵너클! 정의하지 마이티 아니신가요? 언제쯤 얘기를 합니까? 10년 전 얘기를 하시네. 아, 앞에 봐라. 날 보지 말고. 빵쟁이의 영혼 가득 담긴 빵너클. 누구한테 빨렸냐? 어. 아, 100년. 와, 쩐다. 아, 고모마 역시 쉽지 않습니다. 빵댕이는 왜 여기에 빵 먹으러 왔어요? 아, 기상업보 아쉬워요. 아, 뒤에서 갈고 노는 저스티스. 어, 계급도 낮은 놈이. 아니, 또 자기가 마이티인 줄 알아요. 갬부인 놈이. 오, 하단을. 아, 지렸다. 자, 희망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 아직 빵댕이 안 죽었다. 내 빵댕이는 엄청나게 섹시하다. 나의 빵댕이. 나의. 아, 바보. 원투를 했어야 되는데. 확 빵댕이를 때려버리자. 빵댕이하고 나하고의 얼굴은 띠동갑입니다. 하지만 빵댕이의 배와 나의 배는 그냥 동갑이에요. 아, 졸라 웃겨. 얼굴은 띠동갑인데 뱃살은 동갑이에요. 나이도 띠동갑 아니야? 그러니까 나의 얼굴은 띠동갑인데 뱃살 크기는 동갑이에요. 앞에 띠를 없애주세요. 그냥 빵쟁이의 뱃살은 36세. 그러면 저랑 에마제랑 10살 차이 나요. 뱃살 차이 안 납니다. 10살. 정해야제 교수님이죠. 은근히 교수로 하는 사람 많죠. 아우, 작다. 뭐하긴 그냥 쇼를 하는 거지. 아우, 클라들. 따따비들. 예, 정해야지. 콜라 광고 찍어요. 명기쨍님, 안녕하세요. 그렇죠. 광고 보려고 빈캔 계속 먹는 척 하고 있죠. 아, 빈캔인데. 야이씨! 안 묻었지롱. 아, 무너지는가 빵댕이. 저게 고모마의 스킬이죠. 왔다리 갔다리. 성령님 어서오세요. 아, 제노사이드 커터. 뭐야 코킹 맞고 코킹.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아, 고모마에게 페이스가 넘어가는데요. 오, 좋아요. 이게 예전보다 이게 전진성이 늘어났나? 아니, 원래 안 맞는 거예요, 저거. 그래, 안 맞는 건데 저게 왜, 그, 안 맞는데 왜 빵댕이는 맞지? 빵댕이가 커서 그런가? 와, 미치겠다. 왜 빵댕이 너는 맞냐고, 앞뒤를. 오, 좋았어요. 밥쌉. 자, 차분하게. 아직 레이저츠 있다. 레이저츠 있다. 아, 오, 와, 아, 빅살이 진짜. 아, 빵댕이. 안 들어가. 근데 저때 때릴 게 없지 않나? 우양발이. 뭐? 우양발. 아~ 우양발 떼어진다고 저게. 없었는데 FR대는 생겼어. 가만히 있어도 맞나? 네. 아, 그럼 바닥 퍼올리는가 무조건. 네. 미쳤네. 어제는 상처 나면 무조건 컴퍼. 오, 우양발. 아, 우양발이 들어간답니다. 이 꿀팁, 꿀팁. 저도 몰랐어요. 아, 클라 잘 안다. 아, 지겠는데. 아, 나 클라 엄마 잘한다 엄마. 이 내장 끄내기 한대 맞아볼래? 너무 이 사람이 그게 좋아가지고.
너는 그냥 겜부고 나는 고급진 겜부고. 나는 겜부가 겜부가 아니야. 겜겠다 겜겠다. 아겜겠다 겜겠다. 아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네임드다. 아유 지금 11시인데 오시면 개발 자리 있죠. 아 뭐야. 아유 바보야. 아 심리를 이해를 못하겠다. 다소리보다 좀 잘하시. 빵쟁이 다소리보다 조금 잘합니다. 다소리보다. 아 지겠다. 데이트하고 왔나? 어디서 쿠킹? 오! 저걸 카운터 내다니. 팬커키. 빵쟁이보다 무릎님이 젊으시죠? 에이 빵쟁이 나이가 있는데. 빵쟁이가 나이가 더 많아요. 뱃살 나이. 자 이제 깔끔한 마무리. 짠발로 끝내겠죠. 와 저리 가. 아 힘들어. 빵쟁이 뱃살 보고 뭐 40대 중반 아닙니다. 어? CJ 소팔메토가 필요한 나이 아닙니다. 저보다 어려요. 네, 20대 후반입니다. 방생이 29살 나하고 동갑이네요. 이거 아마 이기면 될 것 같은데 빌려줘서. 아 나도 이제 CJ 소팔메토를 먹을 때가 왔나. 오 가만히 넣으시 시작죠. 아 렉. 오 업셋. 와 쿄광발. 쿄광발이 약간 벽광발 잘 되면 진짜 좋은데 벽광이 잘 안 되죠. 아 커킥 들기 지리고요. 자 한 방 때리고 마무리로 커킥 한번 노리겠다 이거죠. 아니면 빵너클로도 가능하고. 오 그냥 달려오는데. 오 졸라 무서워. 그냥 달려와. 아 따따 따따따따따따따 이지 매니아.
왠지 화면이 되게 부드러운 것 같네요. 예, 기분 탓입니다. 제 방송하고 똑같아요. 아,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60프레임 방송이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이 화질이 3000K 이상이에요. 즉 베비가 달아야지 그걸 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에마제가 베비가 아니라서. 그래, 어차피 아 쿵쿵 빵 넣고. 아 이걸 이겨야 되는데. 없어. 오 내장 위험해서요. 아, 땀, 땀. 자, 자기도 땀 하는지 안 통하죠. 빵 넣고. 자, 내장 한 방이 뭐 이길 수 있어요. 내장 끄내기 한 방이 뭐. 아직 희망 있다. 내장 한 방 있다. 아이, 김치 내장. 김치 내장 국밥. 모르세요, 에서 지라. 아, 큰일 나, 진짜. 아니 오히려 동계전이 아니면 괜찮아요. 아 동계전은 진짜 너무 암 걸려. 그 리벤지 X가 최고지. 동계전이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일단 재미가 없어요. 뭔가 동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10명 중 1명, 나머지 9는 별로 안 좋아하죠. 동계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제일 짱난 게 태태전이지. 보는 맛도 없고. 구름님은 그냥 데스만 되면 다 좋아하죠. 아, 저 클라우드는 원투 원투가 너무 좋아요. 원투 원투. 아, 빵 넣고. 오호. 잉레인님 안녕하세요. 없어. 쿵쿵 딱딱 쿵쿵 딱딱 딱딱. 둘 다 초강발마. 오 코끼치리다.
둘 다 쿄강발. 자, 여기서 빵댕이. 빵댕이 과연 컷킥 싸움에서 아! 자, 패터 패터. 아! 빵댕이. 빵댕이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아. 마이크 하기 싫으면 줘도 돼. 마이크 그냥 내가 할까? 힘들지? 자, 무너지는 빵댕이. 역시 아빠보다 엄마인가? 아니, 내 좀 이따 갈라고 그냥. 내 방송 틀어놔줘. 아, 니가 할 거지. 내가 어차피 니네를 참가하나. 야, 두시라는데 집에 안 가나. 아, 내 쎄네, 쎄. 어, 걔가. 니가 하다가. 아, 내 접속은 집에서 해놓을 거야. 끝나면. F8 눌러야 된다. 여기에 로컷 녹화돼 있잖아. F8을 누르면 녹화가 끝나. 그거 누르고 그냥 반종. 그거 하고 그냥 가면 돼. 내가 와서 모르는 걸 좀 카톡으로 하고. 저는 먼저 좀 피곤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해설해야지. 끝나고 네가 여섯 게임 안 되지. 오늘 뭐 사람도 많으니까. 저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받는 별풍선 다 제 겁니다. 지금으로 지긋다기에 밑줄 선 딱 그어 놓으세요. 딱 이 줄부터 별풍선 다 제 겁니다. 진짜 지금부터 나오는 별풍선 얘네들 하라고 해요. 어,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어, 별달팽이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송혜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갑자기 팍팍 터져. 자, 여기서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에마제와 신지피 무슨 사이냐고요? 닮은 사이죠? 무슨 사이긴 무슨 사이야. 내 신기의 공포증이 들어가세요. 뭐 잘 안 돼? 어? 어, 그래? 어, 들켜 송비언님 별분도 한 개 감사합니다. 갑자기 많이 터졌어. 뒤엔서? 아,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에마지 없어졌어요. 아이고, 카운터 이거 콤보 실수. 네. 어허, 걸렸죠. 끝났어요. 네. 굳이 저걸 때리네. 아, 에마제 진짜 갔어요. 어,
여러분 저스티스와 함께하는 철권 방송입니다. 대회인데 뭐 대회 뭐 그냥 하면 되지. MBC 형님 너무 늙으셔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주무셔야 돼. 아니면 대회를 제대로 못해요. 그렇죠. 어? 철상고로 넣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게 번너클이 빨리 쓰면은 기사키 이길 텐데. 맞지? 아니야? 13으로 쓰는 거 아니야? 4야? 아, 그래?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저스티스와 함께하는 철권 FR. 아, 여기까지 없애야죠. 아, 내일 무슨 대회냐고요? 세계 대회 있잖아요. 그거 예선하는 거예요. 자, 저스티스하고 빵쟁이 많은 시청 바라고요. 별풍을 얘들 겁니다. 네, 프레임상으로는 칼 번너클로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분권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병역장은 좀 준비하는 시간 정도는 있는데. 와, 쩔어. 일단 죽진 않고요. 자, 이제 딱 원투 맞으면 죽을 정도밖에 남습니다. 오, 막았어. 여러분들 천재예요. 하단 오는 거 다 알고 있네. 바깥다. 아, 지금 클라들이 뭘 하고 있는데 저는 무슨 심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6엔발로 시작하는 심리인 것 같은데. 막았어. 역가드. 좋아요. 아, 말찍는 클라 유저죠? 좋아요. 뱅커키. 여기다 심리.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저기 양발하고 짠발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중단을 한번 질러본 겁니다. 보세요, 에사제라. 파이트. 피카! 피카 피카! 아, 소리가 갈라지네.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 그래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너클 6엔발 다음에 심리로 이어지는게 클라전의 묘미인것 같네요. 일단 뭐 계속 맞고요. 일단 불 켜지고 여기서 아, 이거를 어떻게 프로 헤쳐나갈지. 이걸 레이지 드라이브. 내가 템 저거 맞아줬는데. 세계대회가 투신제인가요? 투신제면 맞는건데. 참고로 요 앞에 빵쟁이 이 친구도 나가요. 오늘 부산 놀러왔거든요. 나이스. 이거 막으면은 이득이 몇이야? 3? 나이스. 빵쟁이 콤보 땅땅 번너클. 좋아요. 아이고, 가불기 어떻게 쓰냐면은 1 양손입니다. 따다. 그렇지.
저 원래 말투 이래요. 네, 3 이득이라네요. FR에서 아스카 쓸만한가요? 네, 쓸만해요. 이번 작에서 뭐 안 쓸만한 캐릭이 없어요. 다 할만해요. 어허, 하지만 앞쪽에 들어가진 않고. 안 나가네. 흘렸는데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는 거.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미겔 나오는 거, 예, 일단 미겔 나오긴 나왔습니다. 아, 이거 한번 앉아줄 필요가 있네. 번너클, 번너클, 금 번너클. 너 바로 저거죠. 저거 때문에 조금 두갠발 다음에 심리가 복잡한 겁니다. 여기서 떴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에서제라. 아, 마스터 레이븐 저도 잘 몰라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물골드 택스에서 어땠나요? 개쩔었어. 개쩔었어? 물골드가 세계에서 클라 제일 잘하는 거. 아, 안 뜨네. 여러분, 텍스 4강 아마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와, 저것 때문에 그냥 6연발 다음에 컸기 때문에 심리가 좀 복잡한 거예요. 광쟁이 콤보 번너클. 저거 번너클이랑 이지 건 건데. 오, 좋아요. 자, 여기서 이지를 걸어야 되는데 번너클. 아, 번너클 좀 해줘 컸기 때문에. 어? 아니, 막 들어가기만 하면 안 죽을 리가 있나? 그게. 콤보 실수? 어. 네, 무릎으로 마무리하면은 후상이 좋죠. 아무래도 자기의 후딜이 좀 빨리 끝나니까. 야, 그거 횡치고 아무 그 횡치고 하단이랑 그 표강발이랑 이지가 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어, 건졌어. 번너클 실패. 오. 왠지 클라 서로 진짜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다. 어때? 그렇죠. 아, 벽에 닿진 않고. 아이고, 괜찮아요. 아, 안 괜찮아. 어, 레드 심리. 아, 받았을 줄 알고 흘렸는데 중단이 나왔죠. 어, 나이스. 잘 맞고. 하지만 나는 굴하지 않는다. 커킥. 어, 오, 오, 막았네. 맞고요. 그리고 번너클이 나올 필인데. 그렇지, 나오지. 오, 여기서 아. 이게 거기 판정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이지가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긴 것 같아. 아르마덴이 정확하게 야 클라도 원이 그 컷킥을 이기냐? 못 이겨? 아 나이스 좋아요. 와 진짜 멀리 가네.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무릎으로 마무리하는 후 상황이 좋습니다. 좋아요. 클라 저 큰 하단이 아케디아라는 거를 다소리 방송에서 처음 알았어요. 어 뭐지? 일어나면 저게 맞는다는 건가? 어 꽂힌 줄 알고 뭐 때릴라 했다가 맞은 거예요 저거. 아 아까움. 하지만 딜캐가 안 돼. 아 양손. 어 뭐야 이거 안 맞네. 나이스. 야 저거 근데 원래 10 아니냐? 아 9야? 아 역시 클버지 모르는 게 없어. 와 천재다 씨. 아 이거 야 이거 완전 로아이 아니냐? 사코님 안녕하세요. 아 알았어. 아 나도 까먹었어. 아 킹과 제너럴 엠페러 저스티스는 도대체 누가 지은 거야? 나 그 사람 좀 알고 싶어요. 나이스 잘 맞고요. 어 양손 누른 거 봤는데. 킹 갓 제너럴 엠페러 저스티스. 이거 영어로 해서 그럴듯하지 이거 한글로 읽으면 완전 병신이에요. 왕신 장군 황제, 왕신 황군 장, 황, 그 왕신 장군 황제 정의. 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마이티를 조던보다 철권이 높아요. 아 심리가 지금 꼬이죠. 퍼킹 막히고 딜캐가 조금 안 되는 모습. 그 닉네임 대체 누가 지은 거야? 어 좋아요. 와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아마 펀더클 나올 거야. 펀더클 일단 숙이고 봐. 펀더클 나올 것 같은데. 와 천재가. 와. 야 이 사람 나한테는 펀더클 쓰던데. 나이스.
좋아요. 아 저도 그글 봤는데 조금 부끄러워요 저는. 안 뜨네. 아니, 그글 쓰는 분 사진 찍어달라 뭐 사인해달라 해줄 테니까 이제 그 부끄러운 글 좀 그만 쓰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이걸 막어? 썰어. 나이스. 암수가 나한테도 하고 있나? 아직도 하고 있네요. 와 신기하다.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한 번만 뛰면 어떻게 되는데? 한 번만 뛰우면 한 번만 아. 안타깝다. 네, 점수 잘 날라갑니다. 3시간 됐어? 어차피 로우 저거 풀을 거 아니에요? 아, 저거는 뜰 거 같은데. 문제는 니. 니 말이야, 니. 승강등 같이 뜰 거 같은데? 아, 걱정 마고 툭툭 좀 해, 임마. 그래야 분이 생기지. 아 나이스. 아 롤을 3시간씩이나 해요? 진짜? 아 아니 원투 맞고 왜 깨지는 거야 대체? 오 나이스. 이거 몰라요. 이모고 패턴. 어허 씨발 복근 맞은 거야? 데미지가 왜 이래? 나이스! 잘 뛰고 콤보는 간단하게. 아 참 심리 희한하죠? 커킥 때문에 하단을 제대로 못 때림. 아이고
아, 번너클끼리 붙었는데 저쪽이 빨랐네요. 아까 빵쟁이도 DK를 살짝 세게 못 넣는 것 같은데, 일단 허친 거를 보면은 DK를 확실하게 하는데, 일단 불을 만들고 저기 번너클이 한 대 실패. 어, 좋아요. 번너클. 아, 네, 미용다운 철권이 안녕하세요. 아니 코킥을 맞고 앞투투를 해야 된다니까? 그게 불이 생기고 네, 원투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원투를 맞고 자꾸 이지가 걸리잖아. 아, 네가 원투를 때리고도 그러니까 앞투투를 써갖고 불도 생기고 불도 생기고 상대도 넘어뜨리고 그렇게 우위를 가져가야 돼. 안 나갔겠지? 그렇지. 분명 누르려고 봤는데, 씨, 뭐한 짓이야? 뭐한 짓이야, 너? 그렇지. 여러분, 원투를 맞고 원래 어퍼가 뭘로 개개도 다 들어가는데 클라는 커킹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퍼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상대를 넘어뜨리고 이지를 걸어야 됩니다. 맞나요, 클버지님? 네, 맞아요. 네, 맞답니다. 사실 클라 잘 모르거든요. 여기서 못 맞고요. MBC님 집에 가셨어요. 진짜입니다. 앞으로 쏘는 별풍선 우리가 가져와서 회식하라 하고 집으로 가셨어요. 네, 진짜 집에 갔어요. 자, 기본적 풀고요. 네, 해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클라 대 클라. 번너클. 번너클만 간지나게 불러준 베이징. 커킥. 빨아들이는 커킥. 여기서 심리를 걸 것 같은데 말이에요. 역시 그렇죠. 아하. 대회 뭐 별거 있어요. 뭐 그냥 국어 병력장 잘 쓰면 되지. 안 그래요?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아, 나 저 빨개지는 거 보고 나 승다 뜨는 줄 알았어.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철캐를 올린 그 사람 누구야 진짜?
일단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낯가지러운 말 잘 안 써요. 아, 안타깝다. 나이스. 오, 좋아요. 상대방 불 날라가고 자기는 불 생기고. 나이스. 근데 저게 피해질 법한데. 저도 카즈야 뱅키인데 허리 올려준 뱅키입니다. 아, 원래 콤보 되는데 원투를 좀 깨서. 어, 건져졌다. 그렇지. 번너클. 여기서 레이지를 가진 쌍제이가 공격이 더 좋은데 여기서 이걸. 아, 응, 아니야. 아, 좋아요. 커키 거친 거 바로 대시해서 커키. 여기서 심리 걸리고. 아, 야, 봐, 이거 원투였으니까 니가 자꾸. 마치고도 그렇게 되잖아. 아깝다. 질러봐. 잘 질렀는데. 아, KO. Round 4. Fight. 근데 클라 횡발보다 아니다. 아케디아라고 하죠. 저 카운터라면 콤보되는 발. 그 발보다 횡발이 더 센 것 같은데. 앞만 봐도. 가소리가 빵쟁이 형님 보시고 큰일 난 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루머예요, 루머. 일미어 뽀때르가 한 번 더. MBC 형님, 응답하세요. MBC 형님 계십니까? 아이디는 있는데. 아, 어느덧 4연패. 아, MBC님 클라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저의 지인에서, 아, 지인한테 썰이 들어왔는데 이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 여기 있네. MBC님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외국분들이 정말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달랍니다. 특히 이탈리아이들.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클라 할 때 클라가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레아스면 일미어 포테르가 나왔잖아. 오, 제트라성 형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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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마제 클라 할 때 레아 쓰고 일미어 포 따르 뭐 이러잖아요. 그게 나의 힘이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 입장으로 보면 에마제가 외국 사람이잖아요. 외국 사람이 자기 나라 언어로 나의 힘이 하는 게 그렇게 웃기다네요. 네, 그게 썰입니다. 볼 몇 개 쓰냐고요? 볼 약해요. 아, 그 수류탄. 아, 수류탄 그거 쓸 때 상단을 핀지 몰랐어요 저는.
어 좋아요. 어 사람들 입장에선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막 내 손에 흑염룡이 있다 뭐 이런 거 외치는 거랑 똑같아요. 아 봐라 그 인니어포 따르 이러잖아요 막. 와 좋아요. 여기서 한번 끌어줘야 되는데 연패를. 땅땅 그렇지. 끝났네 바나클.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안녕하세요. 음따 함록이 무슨 뜻이더라? 이게 마지막이던가? 아, 찾기를 풀긴 풀었는데 늦게 눌렀어요. 아, 넌 끝이다. 아, 비슷하네요, 뭐. 아 처음에 왓다짜바라이크 하는거? 저도 몰라요. 왓다짜바라이크 땀노 이런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걸 제가 알았으면 아랍어를 전공을 했겠죠. 좋아요. 샷열라 땀노 하! 아니면 원투를 때리고 한 번씩 커킥을 때려봐. 그렇지 잘했어. 어 끝났다. 역가도 좋아요. 아 세븐스 아까 있었는데 어디갔지. 아 아깝다. 어 아깝다. 나이스. 어 이거 끝날 수도 있겠다. 아 끝나네. 아 끝나네. 땡. 어 안 끝나네. 번나클 그렇지. 어 클라가 쉬운 캐인 듯한데 어려워요. 노딜 어퍼가 없어. 뭐 몇 번을 하는 거야? 어 맞고. 언더컬. 어 나이스 맞았네. 나이스 끝났다. 끝났다. 좋아요. 이대로 또 4연승을 하고 4연승하고 한 2연승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여기 온 지 1시간 됐거든요. 아직도 게임을 못 하고 있음. 한 3시나 4시쯤 가. 나 자야지. 네 진짜 집에 갔어요. 아 그래? 근데 상관없지 않냐?
와 진짜 멀리 간다. 땅땅 빡치기. 어 저서 턱킥이 왜 나오는 거야 대체? 나이스. 라운드 2. 세계 대회 예선 대회입니다. 암스와도 지치만큼 지친 것 같은데. 쩌네요. 와. 그러니까 클라 대 클라 해가지고 벽에서 커킥을, 그러니까 벽 뒤에 있을 때 커킥을 막혀봤자 벽광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저렇게 못 쓰는데. 와, 왠지 안 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네요. 어 카운터 제일 아프기 때문에 난 콤보 맞나? 아무튼 아 진짜 정말 피곤한데 쓰네. 나이스 잘 끊고 나이스 땅 땅 원나크 플라가 이탈리아 사람이라서 기술 이름들이 다 신기합니다. 이라 아케디아 나머지 몰라요. 번너클 네 번너클이 테리 그 킹오브의 테리 닮은 그 기술이라서 아 어 저걸 피하다니. 아 내가 피곤한 데스다 이거는. 아니 뭐 말할 게 없어. 클라레 클라레 어셉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어셉 아 맞네. 클라가 아 이제 철권 7 처음 나왔을 때 진짜 극혐이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클라 커킹 막히고 딜캐가 안 됐어요. 이게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리치도 길었고요. 아 아깝다. 아이고. 어서. 아. 네, 프레임상으로는 마이너스 13이 맞았는데 딜캐가 안 돼요. 그냥 막 찌는 거예요 처음에 슬라이드. 어, 번너클을 던졌는데 와, 저 개같은 판정.
아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엄연히 전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데 이 발이 뭐예요 이 발이? 나이스. 땅땅 만나트. 어 멘탈을 잡아. 이러다가 고모마가 순간이 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어 좋아요. 에마제가 이발소고요. 저는 미용실에 갑니다. 머리 자르는데 14,000원 주고 자른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머리 감잖아요. MBC님이랑 머리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꾸며서 그렇지. 머리 까먹고 나오면은 에마제 컷이랑 똑같아요. 아 이렇게 무너지는가. 저도 피곤하네요. 뭐 이렇게 분건처럼 빵빵 터지는 게 없다 보니까 스코어는 안 세고 있었어요. 풀 미러전은 적어도 지겹진 않은데 이거는 조금 답답하네요. 야, 네가 원투를 때리고 뒷무릎을 좀 많이 심어봐. 그럼 안 깨일 것 같은데. 아, 그 계속 뒷무릎 하니까 계속 뒷무릎. 아, 뒷무릎을 계속해 그럼. 답답해 죽겠네. 와 진짜 답답하다. 클라드클라. 아 이거 점프를 왜 나가는 거야. 아 빵쟁이 멘탈 나간다. 어 좋아요. 하지만 콤보가 약하게 때리는 각도. 지금 자기 플레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표정입니다. 저게. 어, 좋아요. 아 정말 피곤하네. 아 이거 벽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 좋아요. 나이스 잘했어. 번너클 유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킹 오브 파이터즈 테리 보가드의 번너클을 비슷하다 해서 그냥 붙여준 이름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동계전에서 어떻게 심리해야 되냐고요? 잘하는 사람이 이겨요 그냥. 아 진짜 정말 피곤하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클라 듀오손 막히면 떴다. 야 떴어. 듀오손 막히면 몰라요. 일단 딜캐는 없어요. 딜캐 없고 상단입니다. 와 진짜 미쳤다. 어제 없어요. 집에 갔어요. 제가 대신하고 있어요. 오늘 저프릴까요? 저프릴까? 듀오손 들게 없어요. 야 듀오손 한번 보여줘라. 그거 이거 상단이고 들게 없어요. 아 없어진 거야? 아 원래 있는데 없어진 거랍니다. 알라라라라.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에마제보다 좋은 것 같은데. 손해줘. 아 이거 원래 맞아야 되는데 왜 안 맞고? 네 이거 빵쟁이 팀인데 벽에서 원투 철상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좋아요. 원투 철상고 말고 원투 듀오손을 하면 듀오손도 자체 상단의 피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로 벽강을 시킨답니다. 막히고 이득인 기술이 이게 좋은 기술이라 해갖고 조금 한정돼 있어요. 아 듣긴 들어 스무 봤지. 아 번너클 실패. 나이스. 여기서 빵. 그렇지. 좋아요. 보세요 에사제라. 너 이거 마이크 안 할 거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잠시만 해줘. 마이크 하면 질 것 같아.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진정해. 너무 흥분해 있어. 라운드 1. 파이트.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고. 라운드 2. 아 근데 지금 마이크를 하면 제가 질 것 같아서 죄송해요 여러분. 마이크를 하면 제가 질 것 같아요. 집중이 안 돼요. 대단한 것 같아요 BJ들은. 말하면서 평가한 게 장난. 오빠 어셋. 아 힘들다. 마이크에서 이겼잖아.
어 실수 에 비명만 지르시죠. 아 하면서 막 이렇게 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속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non c'è spazio per round 1 fight. 펠풍 아까 많이 받은 게 답니다. 아니요, 별풍선 우리 거예요. 오늘 한 만 개 터지면 에마제한 속상하실 텐데. 맞나 그? 아 여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번에 가야 돼요. 아 시오 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엔디씨님 이제 자기거 아니라고 별풍 주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사랑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에마제 아이디긴 한데 뭐 현금으로 주시겠죠? 아 코코팜 아 시오시오팜이라고 죄송합니다. 아 순간 영어가 안 읽혔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Round 4 Fight. 장기 데스 잘하는 사람 무릎님 그렇지 참어 아 아깝다. 필상고 발동 12 맞나? 12 맞지? 어 맞아 12야. 네 말구님이랑 꼬꼬마님도 장기데스 잘합니다. 어 불타는 도화지님 별부터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도화 동시에 빵둥이가 이겼네요. 오 잠깐만 형님 오 이겼어 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 서로. 야 이제 말리지 말고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원투를 때리고 어 뒷무릎이나 어 예, 큰절방을 했습니다. 한 라운드 맞다 하면 되는데 그걸 못 이겼어요. 예, 혹시 꼬꼬마님이에요? 그걸 갑자기 얘기를 왜 하지? 어 나이스. 명물이 땅땅땅 좋아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좀 안전하게 가
아, 아깝다. 그렇지. 그냥 지른다니까. 이런 거를 그냥 카운터 시키거나 그 무릎으로 던져. 나이스. 어어 어, 졸라 잘했다 이거. 씨, 보름님이랑 데스하면 무슨 기분이냐면요. 어, 무슨 기분이냐면은 어, 일단 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졌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어떻게 하면 멋있게 질까 이 생각이 나고요. 이렇게 멋있게 진다고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이기고 가끔 이길 때도 있어요. 땅땅 좋아요. 아, 그렇게 하는 거야. 잘하고 있어. 야, 아까부터 그렇게 하나 이거. 그렇게 안 했잖아. 예외를 주면 안 되겠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다시 동계전 안 해. 그래. 청년 저기 참네. 나도 게임 좀 하면 돼. 나도 게임 좀 하자. 나 여기 와서 지금 한 시간째 이러고 있어. 어, 좋아요. 그래, 저렇게 개인다니까. 그래, 그렇게 그렇게 세게 하고 불 생기고. 아, 그게 불이 생기면 네가 갑이 되는 거야. 저 못 생겼어요. 잘생겼다 하지 마세요. 어세. 아, 아깝다. 어세. 나이스, 잘했어. 아, 그래, 너도 불 생기면 저렇게 해. 1타만 쓰고. 저 잘생겼어요. 못생겼다 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어. 와, 진짜 엄청 세게 때리네. 저 안 생겼어요. 생겼다고 하지 마세요. 글기원이 발동 14입니다. 제가 알기로. 어, 좀 피곤하네요. 나이스. 이번에는 잘했어요. 글기원 15야? 14인데? 내가 알기로도 14인데. 야, 빵쟁이가 14라면 14입니다. 나이스. 아, 불타는 도화지님 들어가세요. 아, 불타는 도화지님, 그 혹시 저한테 에델만 쓴 거 그거 일부러 한 거죠? 마키고 12입니다. 아, 13이야? 13이랍니다. 아, 저 밥 먹고 왔어요. 아, 여자친구 때문에. 화장실 간답니다. 아, 불타는 도화지님, 그 저랑 만났을 때 애들만 쓴 거 그 일부러 하신 건지 제가 물어본 거예요. 뒤에 러시아 계신님이에요. 아, 캐논을 알고 있는데 막았다고 생각해갖고 뭘 쓰려면 막고 있어. 아, 고우마님 안녕하세요. 지금 서로 피곤할 것 같은데.
지금 딜캐가 꼬이고 있죠. 어, 나이스. 잘 질렀다. 어. 도대체 저걸 왜 맞는지 모르겠네요. 옆에 해설하는 분은 아 영광아 책은 먹을래? 나이스. 오호 커버 진짜 잘 넣네요. 아 흘렸네. 아. 흘리는 거 맞거든요. 아 이거 번져질 뻔했는데 아깝네요. 그러니까 네. 아, 뭐 저거 너? 야, 저거 와 저렇게 넣는 게 신기하다. 아 나클 원투 아 좋아요. 나이스! 되겼어요 이거. 자, 어셉. 와 근데 1미어 뻗다라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서로 큰일난데. 어 좋아요. 클라커킥이 시계를 못 잡습니다. 시계 못 잡잖아. 그래 아닌 척 아닌 척 하지마. 나 당황했어. 어 당황했어. 어 시계 안 잡는데. 기본기 캐릭한테 지는 느낌이 어때? 어, VT 코리아님 5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영광아 별풍 쏴라. 오늘 쏘는 거 다 나한테 온다. 안방 서서 10딜키가 안 될걸요? 아마 짠소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어. 어, 굿, 굿. 역시 친구다. 밥이나 사달라고? 어. 내가 서울에 가야 밥을 사지. 서서 원투 때리는 건 개기는 거예요. 아, 네네네. 11월 초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오! 영광 두 개 감사합니다. 무려 두 개씩이나, 오케이. 어, 영광 고마워. 아, 아는 사이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카톡으로 욕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for the next battle. battle. 야, 너 갬프까지 내려올 거야? 너 화랑 아니면은 공짜잖아. 야, 너 그 오락실이야? 나중에 갬보 할래? 어! 딜키가 그게 아니야. 아, 늦었다. 늦은 게 아니고 배치가 안 되네. 여러분, 이게 계급이란 게 워낙 유동적인 거라서 시간 단위로 바뀌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떨어졌냐고 물으시면 못해서 진 겁니다. 데스치면 그냥 떨어지는 거지 뭐. 네. 와, 저건 진짜 신기하게 때린 거다. 하지, 어떻게 저렇게 때리지? 네, 분단위로도 바뀌어요. 원포인트 당하면 막 20분 내로도 바뀝니다. 저 뭐 생겼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진짜 큰일 나, 안 버리네. 아, 오, 좀 약하게 때림. 어, 괜찮아, 괜찮아. 안 아파, 안 아파. 네, 니지마루님. 저도 조금 이제 피곤합니다. 어떻게 이게 보고만 있어도 힘이 빠지냐. 아, 아깝다. 좀 세게 때리지. 에마제 지금 집에서 지금 안 계시네? 집에 가셨어요. 터키의 중단 판정이에요. 와, 강등이야? 와, 개쩐다 진짜. 쟤 멘탈 좀 안 좋잖아. 야, 영광아, 너 지금 그린이야 혹시? 아니야, 어택이야? 옆 동네 데스 로아에이랑 암소아시랑 이터널 데스인데요. 지금 로아에이가 강등이 떴네요. 푸진 승단은 아닙니다. 와, 뭐 다 개겨. 그런 걸 캐치를 해야 돼. 여러분, 암수하시 뭐 막장이지다 막장이다 하는데 기본기도 좋아요. 이지를 더 잘 걸어서 그렇지. 나이스. 승단은 안 떴고 강등만 안 떴습니다. 와. 지금 현재 상황 로아이가 지금 2라운드 따였어요. 이대로 되면 강등이 뜰 겁니다.
네, 로아이가 이터널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일단 이거 이기고요. 저러 로아이가 이터널이 하나 더 있으니까 푸진이 나올 것 같네요.